부천 FC의 선발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이영창 골키퍼고요. 백포라인 국태정, 이인규, 임동혁, 김한솔 선수입니다. 중원에는 김윤도, 닐손 주니어, 문기환, 박건, 안태현, 최전방에 말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부산 아이파크의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김영근 골키퍼 자리하고요. 역시나 백포라인입니다. 김치우, 수신야르, 김명준, 박중강. 중원에는 5명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디에고, 박정우, 호물로, 권영현, 이동준까지 전방에 이정엽 선수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하나원 QK리그2 2019-12 라운드 부천FC와 부산 아이파크의 경기입니다. 화면 왼쪽 붉은색 유니폼에 부천FC, 화면 오른쪽 검은색 유니폼에 부산 아이파크입니다. 박종우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플레이에서는 부산의 중앙 수비수들 김명준, 수신야르 같은 선수들의 득점력이 있습니다. 올라왔습니다. 골키퍼 펀치. 이 선에서 직접 슈팅까지 갑니다. 오! 오! 골대 맞고 나왔습니다. 야, 가로 골대 맞았어요. 예. 닐손 주니어가 재빨리 걷어냈습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부산이 오늘 전반 이른 시간에 아주 좋은 득점 기회가 한번 찾아왔습니다. 뒤쪽에서 나왔던 공이었는데 박중강 선수거든요. 예. 박중강 선수도 오늘 김문하 선수가 결정하면서 기회를 얻었는데 나오자마자 좋은 슈팅 한 차례 나왔습니다. 이 박중강 선수가 올 시즌에 그러니까 첫 번째 출장 경기거든요. 그렇습니다. 무릎 틀고 중앙 쪽에서 디에고입니다. 디에고 이어받았습니다. 오른발! 골키퍼 잘 막아냈습니다. 초반에 원정 경기입니다만 부산 선수들의 반응 속도가 훨씬 더 빨라요. 그렇네요. 자, 빠른 스피드 또 한 번 이동준이 활용을 합니다. 앞에 이윤 잡고 왼발입니다. 아, 벗어났습니다. 자, 반대편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접는 동작이 있었는데 그 동작 자체가 타이밍이 정확했죠. 예. 그런 준비가 확실하게 이뤄졌을 때 부천 선수들이 많이 당황하네요. 예. 디에고가 짧게 주고 다시 한번 이어받았습니다. 꺾어 차봅니다. 아, 얇게 살짝 예. 벗어났어요. 정말 살짝 벗어났네요. 박종호가 띄워줬습니다만 차단됐고 디에고가 이어받았습니다. 짧게 권영현 돌아서면서 중앙 쪽으로 연결했습니다. 뒤쪽 디에고 오른발! 벗어났습니다. 디에고! 자, 디에고가 오늘 본인에게 기회가 오면 일단 때립니다. 예. 반대편의 이동윤 선수가 왜 나를 안 주느냐 이런 좀 애원하는 표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자, 여기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치우. 뒤쪽에 보시면 미드필더 수비가 붙어 있는 숫자 보시면 예, 붙였습니다. 헤더! 들어갔습니다. 이정엽이에요. 시즌 여섯 번째 골을 터뜨리는 이정엽 선수입니다. 1-0으로 앞서가는 부산 아이파크입니다. 지금 보시면 뒤쪽에 수비수를 피해서 이정엽 선수는 수비수를 속이는 동작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냥 자기 자리에 가만히 머무르고 있었어요. 오히려 부천의 수비가 뒤쪽에 이인규 선수였던 것 같은데요. 예. 김치우 선수의 크로스가 생각보다 짧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이 화가 됐네요. 이정엽의 완벽한 헤더 슈팅이 골망을 가르면서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부산 아이파크 쪽에서의 선제골이 나왔습니다. 아, 말론 선수가 지금 천천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교체는 송선화 감독과 부천 쪽에서 봤을 때는 약간 문책성 교체 이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네요. 네. 터치라인 쪽에서 감아 올립니다. 헤더까지 손에 맞았거든요. 예. 손에 맞았어요. 손에 맞기는 맞았는데 주심이 이제 확인을 하겠고요. 신용준 주심은 이제 VAR 쪽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자, 이인규 선수가 돌려놓은 공이 수신야를 팔에 맞았는데 주심의 휘슬 소리 봤을 때는 그냥 전반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아, 페널티킥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하나원 큐 캐리그2 2019-12 라운드 부천 FC와 부산 아이파크의 전반전은 1-0으로 부산이 부천을 상대로 앞선 채 끝이 났습니다. 후반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화면 왼쪽 검은색 유니폼에 부산 아이파크, 화면 오른쪽 붉은색 유니폼에 부천 FC입니다. 안태현이 틀어주고 높게 차올립니다. 자, 오른쪽에서 박스 안쪽 들어왔어요. 슈팅! 떠올랐습니다. 임동혁이었습니다. 중앙 연결해줬습니다. 이정엽이 슬쩍 뒤쪽으로 허물러. 허물러 왼발! 막혔습니다. 또 한 번 이영창 잘 막아냈습니다. 자, 허물러가 2선에서 지원 나오면서 허물러에게까지 연결됐던 장면. 부천이 이제 공격적으로 전방 압박도 많이 하고 수비 라인도 끌어올렸는데 지금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에 공간이 좀 넓거든요. 예. 계속 몰아붙입니다. 뒤로 내주고 찍어주고 패스입니다. 김재찬 막혔어요. 막혔습니다. 아쉬워하고 있는 김천이. 아, 김천 선수가 공간을 파고 들어가면서 좋은 기회를 한번 얻어봤네요. 예. 오늘 경기 통틀어서 부천 입장에서는 가장 뜨거워진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종우 중앙에서 재빨리 안쪽! 박중강! 박중강! 슛! 골! 또한 골을 집어넣고 있는 이정엽 선수입니다. 오늘 멀티골! 이 골은
박중강 선수가 한 0.7골 정도? 네, 이준혁 예. 선수에게 밥상을 그냥 잘 차려줬네요. 그렇네요. 한 지분이 말씀해 주신 대로 한 70% 이상은 돼 보이는데요. 박중강 선수의 침투가 들어갔을 때 그 뒤에 대지를 가르는 네, 부천의 수비 숫자가 정말 많은데 그 사이를 관통하는 패스가 있었어요. 예. 이정엽 선수가 오늘 머리로 한 골, 또 발로 한 골, 이렇게 전반 하나, 후반 하나 두 골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풀어줍니다. 자, 좁혀 들어가면서 찔러주는 패스, 가만 소리 띄웁니다. 다섯 명의 선수가 박스 안쪽에 있는데요. 올라왔고 헤더! 완벽한 골! 한 골을 만회하면서 2-1 한 골차로 좁히고 있는 부천의 FC입니다. 부천에서 들어간 김찬희 선수가 따라가는 골을 만들었어요. 예. 이번에 국태정 선수의 왼발이 아주 날카롭게 감겨 들어왔던 그 타이밍이었는데 김찬희 선수가 그냥 쇄도에서 제대로 받아 넣었네요. 예. 이 플리플레이 상황에서는 좀 원활치 않았던 공격 상황이었는데 세트피스 상황을 적극 활용하면서 많은 골을 터뜨렸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우려스러운 거죠. 예. 찔러주는 패스입니다. 박중강. 올라왔습니다. 주호쇼! 막았어요. 예, 잘 막았습니다. 이영창. 야, 좋은 슈팅이었는데 부산은 쐐기를 박을 뻔했던 슈팅이었죠? 예. 상당히 크로스가 매섭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따가 이번 시대 다시 돌아왔어요. 그렇죠. 이번 슈팅의 숫자도 이제 8-7이고요. 박중강. 낙꽃바게 슛! 또 한 골이 들어왔어요. 김진경. 교체 투입된 김진규 선수가 팀의 세 번째 골을 만들어내면서 3-1 두 골 차로 앞서가는 부산입니다. 아, 김진규의 이 골은 부산의 승점 석점에 거의 다가가는 승점 상점을 거의 획득하는 골인 것 같습니다. 네, 완벽한 이 컵백을 받아서 침착하게 오른발 슈팅을 득점과 연결시켰던 김진규였습니다. 이동준 이어받았습니다. 짧게 밀어주고 안쪽까지 꺾어준다 중앙에서. 야, 여기서 약간 약했네요. 예, 김진혁 선수가 걷어냈습니다. 저 공간은 이 시간대 되면 많이 열릴 수밖에 없죠. 부천이 국태정 선수가 왼쪽 풀백인데 계속 공격적으로 많이 갔으니까요. 예. 또 오늘 경기에서도 어쨌든 두 골차 이상의 또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된 부산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천 상대로 한 최근의 어떤 징크스 네, 이런 것도 오늘 깨트릴 수 있게 됐습니다. 경기 끝이 났습니다. 하나원 큐 캐리그2 2019 먼데이 나잇 풋볼 12라운드 부천FC와 부산 아이파크의 경기는 3-1로 부산 아이파크가 승리를 거뒀습니다.